오빠, 많이 기다렸어? 나도 금방 왔어. 왜 보자고 했어? 할 말 있으면 빨리 해. 몰래 나와서 빨리 들어가야 돼. 복실아, 이제 럭키 계획 나가지 마. 오빠. 아줌마도 저렇게 반대하시고 나도 너 안 나갔으면 좋겠다. 오빠 진짜 왜 그래? 가뜩이나 엄마 때문에 속상해 죽겠는데 일부러 불러서 꼭 이런 얘기까지 해야겠어? 그리고 나한테 이제 관심 끊으라고 했잖아. 차라리 그렇게 해줘. 내 말 다 듣고 가. 오늘은 너한테 꼭 할 말이 있어. 복실아, 나 너 단순히 좋아만 하는 거 아니야. 그게 무슨 소리야? 너랑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어. 오빠. 우리 결혼하자, 복실아. 말도 안 돼. 무슨 결혼이야. 지금 당장 하자는 게 아니야. 정훈이 형 결혼하고 나면 너희 집하고 우리 집하고 얘기해서 정식으로 결혼 허락받고 그러자. 놀랬니? 오빠가 나 좋아하는 건 알았지만 결혼까지 생각하는 줄은 몰랐어. 나 월남에서 올 때부터 너랑 결혼할 생각했었어. 그래서 너 가수 되겠다는 것도 반대한 거야. 그러니까 너도 진지하게 우리 관계에 대해 생각 좀 해봐. 그렇게 해줄 거지?